서울의 광장을. 한국 축구팀의 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서울 세종로 네거리와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드는 인파는 위태로워 보인다. 세종로 네거리는 광장이 아니라 차도이고 시청 앞은 말이 광장이지 고층 건물에 가로막혀서 차도와 분수대를 제외하면 광장이라고 할 만한 공간은 없다. 조선 개국 엘리트들은 서울 북한산, 북악산, 경복궁, 광화문을 잇는 직선을 왕조의 이념적 축선으로 설정했다. 그 축선은 국가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세종로 네거리와 시청 앞 광장은 지금도 이 축선상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근대적 광장이 발달하기에 알맞은 이념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광장은 들어서지 못했고 광화문 네거리에서도 차도와 바로 인접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서울은 아직도 왕조시대의 자연 취락이다. 세상을 바꾸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늘 광장에서 모이는 날을 그리워했고 한국 현대사에 등장했던 군사정권들은 광장이라면 딱 질색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통적 축제는 사람들의 심령을 모으지 못한 채 관변행사로 시들어갔고 대도시는 공공의 마당을 설정할 수 없었다. 도시뿐 아니라 문화도 광장을 상실한 채 개인의 밀실로 파고들거나 아니면 거대한 대중소비시장 속으로 전개되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는 북에는 개인의 밀실이 없고 남에는 공동의 광장이 없다 하는 결의의 비극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뒤늦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장 없는 도시에서 광장으로 향하는 축제의 신명은 가히 민족적 규모다. 밀실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노는 일의 신명은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그 신명을 받아줄 광장은 아직은 없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는 광장이 아니라 광장을 그리워하는 염원일 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광장을 새롭게 만들 수만 있다면 월드컵 8강 안에 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월드컵은 성공이다.